여기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운문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울산 쪽에서 넘어오면서 배내골을 갔다가 다시 돌아서 가지산 9길로 해가지고요 넘어오니까 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일로 해서 이제 저는 저 대부 쪽으로 가야죠. 근데 어우 경치가 너무 좋아요. 가지산 계곡도 좋고 배내골도 좋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어제 갔던 자수정 동굴은 거기에 발동 걸려가지고 오는 길에 한번 또 가다가 보니까 길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검색하니까 좋은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돌아가지고 갑니다. 여행하면서 약간의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혼자 있으니까 좋네요. 여럿이 갈 때는 이제 단체로 움직이면 못하잖아요. 근데 혼자 움직이니까 주변에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계곡도 좋고 참 경상도 지역에는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산이 많고 물도 많고 계곡도 많고 제가 사는 일산 같은 경우는 계곡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진짜 한 군데도 없어요. 일산 고양시에는요. 근데 이런 데는 그냥 발만 디디면 다 계곡이고 좋네요. 너무 좋아요. 언젠가 또 한번 이 길을 지나간다면 다시 이 자리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영상 한번 남기고 싶은 곳입니다. 정말 산도 높으면서도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오면서 여기 오면서 계곡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휴가철도 끝났지만 휴가철은 아직 끝난 건 사실은 아니죠. 아직도 지금 보통 때 같으면 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좀 많이 모이겠지만 지금 현재는 오늘은 아직 그렇지 않으니까 참 어제 자수정 동굴에 이어서 오늘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영상은 지금 여기는 운문댐에서 여기서 보다 보니까 골목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자인면인가 검색해 보니까 여기도 길이 약간 구길로 돼서 저는 시내길보다는 좋은 길보다는 약간 꾸불꾸불한 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로 돌아서 가려고 한번 들려봤어요. 근데 딱 여기 눈길이 닿는 순간 서고 싶었어요.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은 이렇게 세세히 돌아다니고는 안 했는데 일단 산이 엄청 높으네요. 전부 다 산이 높고 산세가 험할 것 같아요. 바위산이 많고 저 어저께 그 갔던 자수정 동굴 밑에 쪽은 동굴이고 위에 쪽엔 또 보니까 절이 있었는데요. 너무 좀 이색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접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문댐 전경이고요. 저는 가수 현강입니다.